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 이슈 리스트 검토 및 리스트 관리 리스트 작성 의사결정 내역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다 했고 그에 관련된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데요. 의사결정 내역을 이 내역서에는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 결정 필요사항, 결정사항, 담당자, 요청일, 답변 일정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다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 이슈 리스트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리스트 작성 자료 요청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분석의 자료 요청 내용과 동일합니다. 설계 부분에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료 요청 및 요청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목록화합니다. 요청 자료, 담당자, 요청일, 요청 기한, 수급일 등으로 상세히 기입하여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것은 설계 부분에 관련된 자료 요청 목록이고요. 분석에 대한 자료 요청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3. 이슈 리스트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리스트 작성 초기 이슈 리스트 애널리시스 데스크 테이블에는 항목, 분류, 확인 대상, 확인 상태, 내용 등으로 리스트화하고 공유합니다. 분석의 초기 이슈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설계에도 동일하게 분석처럼 초기 이슈 리스트들이 있고요. 얘는 설계에 포함된 초기 이슈 리스트입니다. 이거는 좀 더 점점 설계 다음에 이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리스트이겠죠. 잘 작성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4 프로그램 작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일정은 작업 항목 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일 단위로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 부분에는 완료, 진행 중, 예정, 연기, 취소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일정을 일정별로 해서 완료됐느냐, 진행 중이냐, 이런 부분 다섯 가지 구분해서 일일 단위로 체크해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하고 일정을 체크하게끔 이렇게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5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2B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분석 파트에서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건 BMT형이고 얘는 2B형으로 활용되는데요. 정보 설계는 1에서 6뎁스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수, 형식, 구조, 권한, 업데이트, 상세 설명 등을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보 설계를 할 때 좀 플랫폼이 방대하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파트로 나눠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6 컨텐츠 구조도 컨텐츠 분류서 2B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 컨텐츠를 보여줄 때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하는데요. 시스템명, 작성일, 작성자를 기입하고요. 가, 나다순, 시간순, 지역순, 주제 등으로 정합니다. 분류 방식을 계열로 할 것이냐, 계열 구조, 그리드 구조로 할 것이냐, 네트워크 구조로 할 것이냐는 협의하여 정하는데요. 플랫폼의 컨텐츠 유형과 또 규모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을 내부 회의를 통해서 구조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 구조도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7 컨텐츠 편집, 컨텐츠 분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각각의 컨텐츠에 대한 일정 계획에 따른 편집을 진행합니다. DB화된 컨텐츠는 쉽게 작업이 진행되지만 DB화가 안 된 아날로그 컨텐츠나 일반 컨텐츠들은 별도의 변환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 운영 별도로 하여서 가공 편집 과정을 거쳐 컨텐츠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컨텐츠 편집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고요. 그에 관련돼서는 내부 협의와 또 외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8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전체 보고용의 축약 형태의 보고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개요, 프로젝트 배경, 목적, 업무 범위, 개발 일정, 또 인력 구성도 채널 담당자, 투입 인원 계획, 정보 공유,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한 23개, 25개 정도 하고, 인수 인계 등 축약 형태의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수행 계획을,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좀 큰 업체다. 그런 경우는 이거에 몇 배가 이제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9 프로세스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를 모델링합니다. 1차 프로세스, 2차 프로세스, 3차 프로세스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를 모델링화 시키고요. 사용 엔티티 타입과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 상세히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플랫폼에는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정의서로 작성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0 프로세스 정의서, 프로세스 계층도 정의서, 엔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주제별로 계층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정의서에는 프로세스명, 아이디, 설명, 정보, 특성 등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엔티티 매트릭스에는 정보의 생성,
시, 조회, 알, 수정, 삭제 등을 정의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프로세스 정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1 화면 설계 정의서 내비게이션 흐름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로 하이퍼링크죠. 내비게이션을 지원을 할 때 각 페이지 링크에 대한 흐름을 설계합니다. 고객사, 개발사의 내비게이션 설계 원칙을 따르며 명확한 정보,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에 내비게이션의 부분에 별도의 정의가 이제 작성되어야 되겠고요. 그거에 관련된 설계 원칙은 고객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리하거나 좀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개발사 위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2 화면 설계 정의서 멀티미디어 리소스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리소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성 1, 작성자, 넘버, 시스템명, 리소스 아이디, 리소스명, 또 설명, 크기 등 상세히 기술합니다. 멀티미디어 리소스가 음원도 될 수 있고 동영상도 될 수 있고 플래시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구축하는 제안사에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리스트를 쫙 뽑아보고요. 그 안에 멀티미디어의 어떤 콘텐츠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에 관련된 리소스 목록을 작성하면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3 화면 설계 정의서 페이지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화면 페이지 목록을 기입합니다. 작성일, 작성자, 넘버, 시스템명, 페이지 아이디, 페이지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합니다. 화면 설계이기 때문에 각 플랫폼에 따른 시스템에 다양한 페이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리스트업하고 그거를 상세하게 작성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위와 같이 이런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4 화면 설계 정의서 페이지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유형별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템플릿으로 만들고 페이지 표준에 맞는지 검증합니다. 메뉴 바, 카피라이트, 타이틀, 아이콘 등과 그다음 해상도 고려하고 브라우저 종류 등도 고려하여 페이지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니까 업무가 조금은 줄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들어 놔야 다른 업무에 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5, 화면 설계 정의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반영되고 구현 타당성이 확보된 중간의 작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기능 범위, 구현 수준, 접근 방법, 환경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 세부적인 화면을 구현합니다. 이때 고객사와 미팅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간중간 작업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건 좋았다.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졌을 때 고객사와의 어떤 미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6 스토리보드 사용자 화면 설계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우선 문서 이력부터 작성하고요. 기능 정의, 또 레이아웃, 프로세스 템플릿, 표, 얼러트, 게시판에는 또 리스트 내용 작성, 삭제, 또 팝업, 이메일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화면 설계를 작성합니다. 많을수록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는 각 개발사든 분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좀 협업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7 스토리보드 관리자 시스템 메뉴 화면 입출력 설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영역의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로그인으로 시작해서 플랫폼의 시스템 관리, 또 메뉴 관리, 공지사항 메뉴와 관련 화면 등을 상세히 설계서에 나타냅니다. 사용자에서 보여진 게 아니라 관리자단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안에는 또 CP사에게 보여줄 CP사 관리 페이지도 포함되고요. 또 사용자 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는 또 관리자의 어떤 권한 설정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토리보드를 상세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8 메인 디자인 컨셉 정의 사이트 분석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분석은 우선 분류, 항목, 기준, 평가로 나누고요. 세부 항목으로는 사이트 모델, 타겟, 비즈니스 모델, 고객 서비스, 디자인, 사용 용이성, 기술적 측면, 마케팅 측면, 컨텐츠. 이거는 종료 제공 방법, 창의성 품질 업데이트, 또 커뮤니티, 종료 범위 전략, 시스템 성능, 고객 정보 보호, 사이트 운영성 등 상세히 나눠서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평가합니다. 많죠. 사이트 분석에 대한 컨셉 정의. 하지만 이 부분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9 메인 디자인 컨셉 정의 프로토타입용 HTML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반영되고요. 구현 타당성이 확보된 중간 작업 모델 프로토타입 이거를 HTML로 개발합니다. 기능 범위나 구현 수준, 접근 방법, 환경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구축하고요. 세부적인 화면을 구현합니다. HTML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나온 산출물로 검증을 실시하고요. 요거는 분석 단계의 프로토타이핑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컨셉을 정의하면서 HTML로 프로토타입 구현하게끔 설계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0 메인 디자인 컨셉 정의 프로토타입 검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된 프로토타입의 어떤 데모를 통해서 기술 요건이 잘 구현되었는지 평가하고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입의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터를 선정하며 기능 범위, 구현 수준, 접근 방법 등을 체크해서 수정 보완을 진행합니다. 평가 요소로는 목적, 적합 디자인의 컨셉, 또 페이지의 표준, 속도성, 주요 기능들을 보고 프로토타입의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0일 메인 디자인 컨셉 정의 프로토타입 결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토타입 HTML 데모로 웹페이지의 기능, 기술, 시스템의 기본 요건 등에 대해 구현성 평가를 하고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의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선정하며 기능 범위, 구현 수준, 접근 방법 등을 체크하여 수정 보완을 진행합니다. 평가 요소는 목적, 디자인 컨셉, 페이지 표준, 통신 속도, 주요 기능들입니다. 거의 검증서와 결과서가 비슷하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2 웹 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 컨텐츠의 기본 디자인 원칙을 제공하고요. 정보 전달 도구로도 디자인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이트 디자인, 페이지별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편집 스타일, 앱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 또 7가지 웹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규의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요 WSG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없다면은 개발사의 표준안에 맞는 형태로 하고 또 협의하면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WSG를 미리 정해놓고 그게 준수해서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죠.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3 웹 스타일 가이드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의 타 플랫폼 구축 시에 WSG 샘플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WSG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고객사에게 이미 아 이게 WSG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요. 그래서 주로 헤더 에어리어, 레프트 왼쪽, 컨텐츠 부분, 푸터 아래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하고요. 대표적인 색과 서브 색상 정하고 되도록이면 다섯 가지 컬러 범위 안에서 정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4 개발표준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가 있고요. 환경, 개발 환경, 그리고 네이밍 규칙, 또 프로그램 규칙, 또 디자인 로직 파트 규칙 등으로 상세히 정의합니다. 개발 표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요에는 이제 앱 표준안, 웹 환경 표준안, 적용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디렉토리 구조, 구성도,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거, 패키지. 이름에 대한 거는 이제 디렉토리, 파일명, 데이터, DB명 정하고요. 프로그래밍에는 띄어쓰기, 주석, 변수, 변수명, ASP,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 부분은 가이드라인, 메시지 처리, 표준 브라우저에 대해서 표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설계 25 디렉토리 구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설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발에 필요한 디렉토리를 정의합니다.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요소를 정의하고요. 범위, 기능 범위, 구현 수준, 접근 방법 등이 잘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고 수정 보완합니다. 초기 디렉토리 구조를 잘 잡아놔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디렉토리를 정의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구현되도록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6 엔티티 관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티티 관계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복잡한 관계일수록 순서도를 뭐 복잡하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 부분은 정의가 필요하겠죠. 복잡하다고 복잡하게 한다면 좀 의미 없기 때문에 복잡할수록 순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단순한 관계는 뭐 순서도가 단순히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업무의 흐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 작성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7 엔티티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티티 정의서는 엔티티 특성에 따라서 상세히 정의합니다. 엔티티 속성의 속성명, 속성 정의, 속성 타입, 길이, 제약 조건, 필수, 식별 지구분 등으로 세분화해서 표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느 데는 요거를 빼는 데도 있고 뭐 넣는 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다 넣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지 정해서 작성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8 테이블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상세 설계서와 같은 말이고요. 테이블에 대한 컬럼 아이디, 컬럼 설명, 형태, 길이, 넓, 필드 정의, 인덱스, 외래키 등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좀 개발적인 부분들이 좀 기술적인 것 부분들이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 PM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개발팀에서 작성해서 이렇게 취합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29 코드 정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정의서는 코드명, 코드 유형, 구성 형태, 부여 규칙 및 예시, 용도, 적용 범위, 대상 항목 수, 적용 권고안 등으로 표시합니다. 코드명에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르게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아이디나 상담원 코드, 정상 코드, 주문 코드 등 어떤 코드에 대한 정의를 해놔야 이렇게 명확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30 프로그램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목록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1뎁스에서 6뎁스까지 또 디렉토리, 알리아스, 타입, 파일, 코멘트, 타임, 스톱, 토탈 등의 항목으로 목록화하고요. 정리를 합니다. 상세할수록 세부적으로 설계할수록 더 디테일하게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록화와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31 프로그램 상세 설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파일 위치, 또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내용에는 뭐 DB 커넥션 변수, 데이터 파일 저장 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개발 쪽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정리해서 이거를 설계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공유를 한다 해도 일반 디자인 쪽에서도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뭐 부분들 그냥 이거는 보고용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